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각한 상황에서 인사드리는 개츠비 채널의 피지크 선수 김승현입니다. 왜 심각한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 이래 가장 높은 대응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촬영 일자로 기준으로 내일 1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난 그 거리두기 단계보다 오히려 조금 더 완화됐다고 보여지는 건 헬스장이 10시까지는 이제 영업이 허용된다는 점이네요. 지난번에는 문을 닫았는데 더 심각한 상황에서 또 문을 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 고민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고민을 좀 털어놓고 의견도 좀 여쭤보고자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다름 아니고요. 과연 최악의 대응 단계에서 보디빌딩 대회, 피트니스 대회가 치러지고 제가 그거를 참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요맘때 제 이제 회원님들이 준비를 하는 와중에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회가 졸졸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몇 배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똑같이 대회를 열고 제가 그 대회를 이제 참가하는 게 맞을지 저 역시도 느끼게 불안함도 있고 또 지금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불편함을 감내해야 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조사를 맞이하신 분들이나 또 큰 모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기타 일반인들 중에서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출전하고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이 모여야 되는 대회 특성상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다. 저 역시도 좀 불안함도 감출 수 없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태에서 대회를 치르고 또 저는 그걸 출전을 강행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갈망해왔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과연 지금의 사태에서 그건 핑계대기에는 제 욕심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만 대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피땀 흘리면서 준비하고 계신 경쟁자이자 동료인 선수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마음을 당연히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에 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물론 계시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네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뒤늦게 취소되거나 연기돼서 차질이 생기는 얘기는 빨리 연기되고 또는 취소되고 또는 출전을 포기하고 이런 결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이 안 생기겠죠. 저는 대회 준비에 전혀 차질이 없고 그 언제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잘 준비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과연 이번 대회를 나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막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차라리 드는 생각이 좀 뼈는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과감하게 7월을 스킵하고 8월이나 9월에 열리는 대회를 준비를 하는 게 맞을지 근데 과연 또 그때까지 또 사태가 안정될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면초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고민을 좀 털어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구하고 싶었어요. 저를 이제 응원해주시고 이번에 좀 제가 계획한 대로 잘 돼서 원하는 성취를 꼭 얻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팬분들이 분명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안타까워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개최되는 대회들은 이제 계획대로 치러질 예정인 것 같은데 빨리 결정이 돼서 선수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빨리 마음에 결정을 하고 다음 플랜을 준비할 수 있게 좀 마련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근본적인 원인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빨리 좀 극복이 되고 다시 옛날에 그 평화로웠고 마스크 없이 운동을 마음대로 실컷 하던 그 세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서 간절하게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해봅시다.